이딴 걸 일이라고 해왔어? 이게 쓰레기야, 카피야! 신우영 씨라면 이 커피 사 마시고 싶겠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나 지금 근처인데 설문지 볼 수 있지? 20대는 역시 개성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은데?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얼른 먹어.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이요. 신입 때는 원래 빡세게 굴려야 되는데. 어? 뭐야? 왜 이래요? 가만히 있어봐. 얼굴에 얼룩 묻었어. 우영 씨, 팀장님 좀 부탁해. 내가 통금 시간이 지나서. 집에 가야죠. 짐 어디야, 짐? 가자! 잠깐만! 야, 너 뭐야? 아, 왜 이러세요, 진짜? 안 돼! 아, 집을 안 가르쳐 주지 어떻게 해, 내가? 집에 데리고 왔는데 옷에다가... 재야. 전화 왜 안 받아? 바빴어. 맘만 조금 써주면 되잖아. No. 나한테 너 그냥 후배야. 날 후배가 아닌 여자로 봐줬으면 해. 그럴 No. 일은 없어요. 우영 씨 맘은 안 바뀌어요. 그쪽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하죠? No. 대답이 됐나요? 이 정도면 확실히 정리됐지? 뭐가 정리돼요? 예식장은 강남에 있는 호텔로 알아보게. 예식장은 저희가 벌써 예약했습니다. 그 예약금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어머니? 그래, 엄마 좋은 거 시키자. 엄마가 아니고 어머니라고 불러, 이젠. 난 이 결혼 반대야. 엄마! 너 이 결혼 절대 안 돼! 자기야, 냉장고에서 김치 좀 꺼내. 엄마가 가져다 준 새 걸로? 난 묵은 김치가 더 맛있는데. 어, 잔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번엔 제 컨셉대로 하죠. 그럼 안 된다니까! 그런 얄팍한 감성팔이가 먹힐 것 같습니까? 야, 신우영! 네, 팀장님! 동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야. 실은 오늘 부장님 호출이 있었어. 내가 타부서로 옮겼으면 하셔. 그래서 말인데 우영 씨가 좀 옮겨줬으면 해. 너... 그게 싫으면 딴 회사로 옮기는 건 어때? 그래서 오늘 같이 밥 먹자고 한 거야? 나 설득하려고?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옮길게. 아니야, 내가 옮길게. 양보해줘서 고맙고 미안해. 사랑해. 내일까지 이번 프로젝트 끝내야 해. 엄마가 준비 다 해놨어. 와서 참석만 하면 돼. 내가 바쁜 거 누구보다 잘 알면서 왜 자꾸 그래? 나도 우영아 바쁜가 본데. 고작 몇 시간이야? 그 시간 내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아버님 제사도 아니고 큰아버님 제사에 회사 일까지 미루면서 가야 돼? 내일 엄마 병원에 좀 모시고 가줘. 내가 시간이 안 돼. 이번에 뉴욕에 지사 설립하는데 내가 가줬으면 해. 오늘 선배네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 받았어. 광고 기획 파트인데 내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이야. 자긴 그 회사 가면 신입이야. 연봉 얼마나 되겠어? 근데 내가 미국 가면 차려비까지 연봉이 두 배야. No. 자기랑 더 이상 입씨름 하고 싶지 않아. 죄송하지만 장모님, 저 미국 못 갑니다. 자기 미국 가. 난 여기 있을게. 목동상가 자네 앞으로 해주겠네. 제가 그럴 생각 없습니다, 장모님. 뭘 해놓은 거야? 그 상가가 얼마 하는지 알고. 자식인 내 자존심이 다 구겨졌는데 지켜보는 우리 엄마 심정 어떻겠냐? 엄마도 나도 가장 합리적인 그 합리성도 자기 기준 아니야? 여태 내 말 듣고 손해본 거 있어? 잔말 말고 내 말대로 해. 같이 가. 내가 한 발 양보하면 자기도 한 발 양보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명령하고 일방 통행 이거! 너는 못 참겠어. 나야 미국이야! 주말에 두어 시간이면 되잖아. 그것도 못해. No. 다음에 얘기해. 피곤해.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긴 한 거야? No. 너야말로 왜 자꾸 서두르는 건데? 너랑 이제 끝이야. 아무리 화나도 3일이면 풀리는데. 무슨 사고 난 거 아니야? 주원아! 김주원! 뭐야, 멀쩡하네!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우리 헤어지자. 너. 지루하고 지겨워졌어. 부담스러워. 개자식,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세상.
안녕하세요. 우리 기획팀 신입사원 최현호 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연아! 김주아! 왜 바람 났으면 바람 났다고 왜 말을 못해? 왜 내 탓을 해? 이것만도 봐! 괜찮아요? No! 죄송합니다. 미친년 미쳤어 미쳤어! 아주 제정신이 아니야! 초면에 죄송합니다. 이 대리님. 어머, 최현우 씨 집이 여기야? 어머, 웃긴다. 비밀 지켜줄 거지? Yes. 놀리지 마. 왜? 해장술 한잔 해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자기야, 핸섬가의 젠틀맨 내 새 남친. 질투심 유발 작전이에요? 성공한 건가? Yes. 주말에 뭐해요? 영화 볼래요? 됐거든. 어? 잊었나 본데 내가 현재 이 대리님의 핸섬 가이 젠틀맨 새 남친입니다. 어쭈구리? 아, 어젯밤에 기억 안 나요? 아니 왜 내 침대에서 어제 우리 진짜 사귈래요? 예스. 헛소리 짓거리지 말랬다. 경고했어. 날 한번 좋아해보는 게 어때요? 어, 왜 땡겨. 너 TV 보러 왔어? 아니 저거 봐 저거. 저거 진짜 웃겨. 이제 미역국 만난다. 작년엔 소금바다였잖아. 재작년엔 맹탕이었고. 올해로 다섯 번 도전이야. 사전 오기. 마셔요. 나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제 주파수가 말해주던데요. 그놈 누구야? 오피스텔에 같이 있던 새끼 누구냐고? 내가 누구랑 있든 무슨 상관인데? 너랑 나 예전에 헤어졌어. 오래 기다렸어요? 얘기 중인 거 안 보입니까? No. 오늘 선약은 제가 먼저라서요. 어떻게 해요? 같이 가. 다신 오지 마. 요즘 너 때문에 웃는 거 같아. 자꾸 구질구질한 모습만 들켜서 쪽팔려.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대신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올 때까지 기다릴게. 웃겨. 평생 기다려봐라. 내가 나가나? Yes. 내가 만만해? 차버릴 땐 언제고 뭐 하는 짓이야? 자신이 없었어. 취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하기에 준비된 게 너무 없는데. 이렇게 쫓기듯이 결혼하는 게 맞는지 혼란스러웠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난 뭐 준비가 돼서 자신 있어서 너랑 결혼하자는 줄 알아? 이제 나가려고. 알았어. 거기서 봐. 아, 왜 이렇게 늦었어요? 걱정돼서 전화하려고 그랬잖아. 차가 막혀서. 아, 예쁘니까 봐준다. 먹고 싶은 거 있어? 주원 씨, 그렇게 고지식해서 연애는 하겠어요? 그, 남 걱정 말고 본인이나 걱정하시죠. 이 허영 덩어리 씨. 우리 비밀 연애 언제까지 해야 해? 공개할까? 무슨 일이에요? 경기 불황으로 긴축 경영한다고 권고 사직 받았어. 근데 왜 서대리님이에요? 구조조정 1순위가 사내 부부잖아. 꽃 단장하는 거 보니까 어디 좋은 데가? Yes. 나 오늘 소개팅 하거든. 상대 남자가 누군 줄 알아? 이주원 씨. 아. 따워요. 드디어 고은 씨를 만나네요. 대리한테 얼마나 부탁했는 줄 아세요? 대리님이 소개팅이라고 말 안 해줬어. 근데 어떻게 알아? 뒤늦게라도 알았으면 금방 일어섰어야지. 아!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면 어쩌자 한 거야? 죄송합니다. 저녁도 안 먹고 일하면 어떡해. 고마워. 같이 먹자. 자, 쿠폰. 축구 시합 할 때 경고 두 장이면 퇴장인 거 알지? 한번 용서했어? 진짜야?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예, 연매출이 200억이나 된대요. 김고은 씨 콧대가 왜 높나 했더니만 김고은 씨 무남 동료랬지. 그럼 그 재산이 다 김고은 씨 거네. 어. 회사에 말해야겠지? 예스. 다들 깜짝 놀라겠다. 내일 같이 얘기해. 좋은 아침입니다. 아, 저 김고은 씨 안 왔어요? 부도났대요. 거기 회사 이사가 작정하고 사기쳤나 봐요. 회사 공금까지 싹 빼돌려가지고
지금 해외로 도피했대요. 아빠 쓰러지셨어. 뇌출혈이래.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계셔. 어머님. 병원에. 사정은 대충 들었어. 앞으로 무단 결근은 절대 안 돼. 죄송합니다. 김고은 씨와 잘못 엮여서 결혼이라도 했어봐. 동료면 우선 걱정부터 해주는 게 도리죠. 깽판치고 난리가 아니었어. 며칠만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 그래, 잘 왔어. 시간을 좀 달랐는데 왜 이래요? 피보다 귀한 내 돈이야. 내 나의 기집애야. 빨리 갚아라. 도망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 돈 안 갖고 죽으면 저승까지 찾아가 받아낼 거야. 미안해. 결혼식 말이야. 미루면 안 될까? 기획팀 이주원 대리 맞지? 네. 가까이서 보니 더 듬직하네. 전화할 테니 언제같이 전역하자고. 이주원 씨? 만나서 반가워요. 신철호 이사님과 약속한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예요. 아. 나 마음에 안 들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기 맛집으로 유명해요. 고은아! 여기. 내 애인이야. 언제부터? 한 달 반 정도? 물건 챙기러 왔어. 걱정 마. 모른 척 입 다물 거야. 화 안 나니? 나쁜 새끼라고 쌍욕을 퍼붓든 분 풀릴 때까지 때려. 제발 때려라. 당신 입장 이해해.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어. 이게부터 했네요. 미안합니다. 고은아! 고은아! 미안해. 두려웠었어. 그런 내 자신이 부끄럽고 화도 나고 혼란스러웠는데. 대리님 보는 눈이 많아요. 그만하세요. 성공하고 싶었어. 다 뜻대로 됐잖아. 사랑해. 김고은 없는 내 미래가 그려지질 않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전화 또 해도 되죠? 아빠 좀. 널? 내가 미쳤냐? 오빠, 저녁에 볼래요? 바빠서 안 돼. 통화 길게 못 해. 좋아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애인 있는 여자한테 관심 없어. What? 애인이요? 널 업고 한 남자가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도 거짓말이야? No. 오해예요. 내가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데려다 준 거예요. 리포트 쓰다 잠들었다면서. 앞뒤가 안 맞잖아.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사실대로 말하기 창피해서 잘 보이고 싶어서 거짓말했어요. 처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곁에 없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결혼한다. 오! 진짜? 졸업하려면 아직 2년 남았어. 졸업하고 해도 되잖아. 오빠한테 뭐든 똑부러지게 잘하는 완벽한 여자로 보이고 싶어. 이야, 이거 아빠 와서 못 먹겠는데요. 와. 오늘 아빠 가서 경비실에 마키고 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꼴레 두고 여태 안 들어오고. 이랬어서 늦는다고 했어. 유정이 아직 어리잖아. 너 그래도 나중에 후회한다. 오늘 아침부터 배달만 하네. 고마워. 술 좋아했어? 네가 오작교 좀 놔주면 안 될까? 어? 주현이가 너 좋아한대. 변하고보다 돌직구 좋아해지. 사귈 거야 말 거야. 너한테 대답할 의무 없잖아. 나 말고 주연이 바래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일까지 리포터 써야 되는 것 때문에 일찍 헤어졌어. 아유 자식 고맙다. 올케. 어머 형님. 깜빡했어요. 깜빡? 준영이가 모른 척하래서 참자 했는데 수원은 친구예요.
오빠도 알아요. 남자 여자가 어떻게 친구야? 남녀 사이도 친구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집안이 만만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무슨 일이야? 너 와이프 관리 잘해. 미안한데 나 못 들은 걸로 할게. 안 돼, 소야. 오빠 있단 말이야. 오빠가 알면... 놔. 이거 봐! 놔! 싫다는데 왜 그래? 싫다잖아! 간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하셨대. 벌 받은 거야.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속일 생각 없었어.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미안해 오빠. 내가 화가 나는 거 그것 때문이 아니야. 박수호 그 친구 전부 알고 있었잖아. 어릴 때 다 봐왔으니까 당연히 안 거고. 주변에 보일까봐 모른 척 했는데 회사에 도시락 싸가지고 왔을 때 박수호 씨랑 같이 온 거 알아. 그건... 친구 생일이라고 새벽에 온 날도 당신 박수호 씨랑 같이 있었어. 다 왔어, 일어나. 아, 오늘로써 이제 수호 천사 역할 종이다. 저 풍선 따라서 쭉 가면 선물 있어. 잘 지내. 유호.